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이 요상한 물체의 정체는 무엇인고? 얼음판 위에 버스까지 등장했는데 정말 이게 다 썰매가 맞나요? 예, 썰매 맞습니다.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그 버스 캐릭터를 저희가 썰매로 활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서 양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반경이 목이 돌아가고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썰매는 물론이고 화려한 의상부터 눈에 띄는데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화천에 나들이를 왔다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탱자 썰매 우리가 출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화천 3천호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기발하고 다양한 썰매들이 총출동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얼음판 위를 질주하는 주인공.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썰매를 타고 얼음 위를 씽씽 쌩쌩 달리다 보면 어릴 적 추억과 동심으로 안내해주는데 특별함과 열정을 가득 싣고 달리는 창작 썰매 대회 속으로 고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는 화천 산천어축제. 그리고 산천어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급 이벤트가 펼쳐진다. 바로 대한민국 창작썰매 콘테스트. 운반하기 힘든 창작썰매는 현장에서 뚝딱뚝딱 완성되고 들고 끌고 밀어가며 각양각색 창작썰매가 모여든다. 처음에는 썰매가 갈까 의심스러웠는데 가서 신기해요. 1등할 자신이 있어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만들고 화천의 상징인 수다를 표현한 썰매. 인기 만화 캐릭터의 기차까지 처음 보는 썰매들로 얼음판 위가 화려하다. 자고로 썰매는 얼음판 위에서 잘 나가는 게 포인트.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인데 군장병들도 빠질 수 없다. 군생활 마지막 추억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썰매를 타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장병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날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만 손보면 다시 될 것 같아요. 작품명 시원시원이고요. 2015년도 한 해가 시원하게 잘 풀리라고 휴지도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썰매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가장 공감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배를, 썰매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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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시작에 앞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얼음 나라에서 듣는 열정의 아프리카 음악. 아프리카 타악그룹 쿨레칸의 무대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175명의 참가자 여러분,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에 오셔서 더욱 행운을 찾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을미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5 대한민국 창작썰매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2015 대한민국 창작썰매 콘테스트. 총 170여 팀의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다. 자신이 만든 창작썰매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 먼저 일반 부문 참가자들의 썰매 행진. 모양도 크기도 주제도 저마다 다른 창작썰매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넘치고 기상천외한 작품들. 썰매 변신은 무죄. 퍼레이드 중간에 변신한 썰매를 타고 다시 얼음 위를 달립니다. 자전거 페달을 활용해 썰매에도 날개를 달아준 참가자까지 자신만의 썰매를 뽐낸다. 수많은 썰매 중에서 조금이라도 튀어야 한다. 화려한 의상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준비한 팀들. 퍼포먼스 중간에 달달한 사랑 고백도 하고 코믹한 분장까지.
발랄한 학생들은 최신 댄스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창작설매 행진. 해가 갈수록 창작설매 콘테스트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설매로 신나게 달리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기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른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안전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부터 갑니다. 음악 주시고요. 참가팀은 경보성 오십, 썰매면은 은혜가. 또 한 번의 퍼레이드가 다시 이어진다. 이번에는 군장병 차례. 장병들의 패기가 느껴지는 썰매들. 배트맨까지 쏜살같이 지나가고, 역시 대한민국 군인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야, 저걸 만들었네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불나무 영창밖에 더 가요? 뒤에. 예. 자, 싸워차 퐁퐁수가 시작됩니다. 렛츠고! 오! 오! 대회장 위로 폭죽을 쏘아 올리며 퍼포먼스 성공! 3박 4일이야.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쌍화차 퍼포먼스를 성공하고 유유히 퇴장한다. 지금까지 대회 중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 군장병들이라 그런지 이순신 장군을 따라 한 팀이 많은데 다양한 썰매 모양에 눈길을 돌릴 수 없다. 훈련받기도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쪼개 아주 멋진 썰매를 만들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창작 썰매 대회. 자, 준비하셨으면. 아,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2차 1번. 심사가 또다시 이어진다. 가장 빠른 썰매를 뽑는 순서, 50m 직선 코스를 누가 가장 빨리 통과하는지 레이스를 펼치는데, 6팀씩 한두가 돼 1등을 뽑은 다음 또다시 1등끼리 모여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 달리지 못하면 썰매가 아니다. 있는 힘껏 얼음을 찍어 앞으로 나가는 썰매들. 하지만 썰매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쭉쭉 나가는 썰매가 있는 반면 방향을 잃은 썰매들이 속출하는데, 박진감 넘치는 썰매 경주. 레이스를 중 멈춘 썰매는 아쉽지만 탈락. 출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썰매. 하지만 발로 미는 건 반칙. 저 반칙이죠. 저건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스피드를 겨루는데 막상막하 용호상박 긴장감이 넘친다. 얼음이 익숙하지 않은 아프리카 청년들은 탈락했다. 50m 경주에서 완주만 해도 참가자 전원에게 20만 원의 상금이 있는데, 하지만 멈춰버린 야속한 썰매들.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는데,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걸고 당당히 1등한 거북선 썰매. 자전거형 썰매는 페달로 가뿐하게 완주 성공했다. 1등은커녕 완주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왕좌왕 좌충우돌 의욕만 앞선 썰매도 아쉽지만 탈락. 예선이 끝나고 각조 1등끼리 대결하는 결승전. 역시 결승전답게 스피드를 자랑한다. 군인 부문에서도 최강자를 가리는데, 자전거 썰매로 다른 참가자들을 유유히 따돌리며 가뿐하게 1등. 이렇게 해서 모든 심사가 끝났다. 온 식구가 다 왔는데 정말 기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등 먹었다! 썰매를 들고 오늘의 주인공 그랑프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썰매 이름! 썰매 이름! 드리네! 드리네! 올해 최고의 창작 썰매로 선정된 으아! 드리대! 드리대! 썰매! 대표다!
제가 매년 그 화천 산천어 축제에 참가하는데요. 네. 올 때마다 좀 고속도로가 없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위험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춘천 화천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좀 추진돼서 개통됐으면 하는 염원에서 그 고속도로 공사할 때 그 건설 그 중장비와 저희 그 안전모 그 건설인 가족으로서 컨셉을 잡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의미가 있었네요. 청작 썰매가 대다수의 썰매들이 그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폐단 그런 것을 이번에는 아마 대다수의 썰매들이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창의성 있게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지 않은 인정과 녹지 않는 추억이 가득한 화천에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된 창작 썰매 콘테스트. 정성껏 만든 썰매 하나로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썰매들로 다음 창작 썰매 콘테스트에서는 또 어떤 아이디어가 쏟아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